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우주를 창조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실존하는 존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나 다 알고 무엇이나 다 행할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뜻하고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절대적 존재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은 시공은 변화하는 상대 세계를 의미하며 이 상대 세계의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불변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존재를 우리는 절대자나 창조주라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 부릅니다. 모든 종교에서 자신의 교주를 절대자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접신된 점쟁이는 산신을 산왕 대신이라며 절대자로 모십니다. 그들이 진실로 절대자인지는 냉철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자를 섬기는 것은 내 삶, 내 영혼을 영원히 맡기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자는 생겨나거나 멸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입니다.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으며 태어남과 죽음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하여 완전하고 영원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자리는 모든 관념과 시공이 끊어진 세계로서 사람의 인식과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 존재하면서 유일하게 실존하는 자리입니다. 절대자는 이 우주를 창조했으므로 삼천대천 세계 내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모두 압니다. 금강경에 부처님은 실지실견하신다고 한 것은 절대자로서 전 우주를 한눈에 보고 모든 존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두 보고 모두 안다는 뜻입니다.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알지 못함이 없고 우주의 생성과 종말은 물론이고 우주 생성 이전과 종말 이후까지도 모두 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러 일체지라 합니다. 절대자가 된다는 것은 일체지뿐만 아니라 무한한 힘을 함께 갖는다는 뜻입니다. 절대자는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없으며 그 무엇에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만든 섭리를 이용하여 집행하면 됩니다. 절대자라 주장하면서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는 이미 절대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세계의 한정된 공간에 속해 있으므로 유한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는 큰 힘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우주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므로 누구나 큰 힘을 얻어 지배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절대자에게는 미칠 수 없습니다. 지구를 반쪽으로 가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더라도 유한한 힘일 뿐입니다. 일체지와 무한한 힘을 갖는 길은 수행을 통해 절대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은 윤리 도덕이나 마음을 달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로 가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 가르침을 온 우주를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반복 강조합니다. 절대자가 되는 가르침이기에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공덕이 있으며 겐제스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목숨을 바쳐 보시하는 공덕도 이 가르침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가르침을 10여 차례 이상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자가 되는 길, 이것이 금강경의 참뜻이며 일체지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절대자,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입니다. 절대자는 대자 대비합니다. 만들어진 모든 존재에는 절대자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대반 열반경에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란 것은 모든 중생은 절대자의 씨앗인 불성이 들어있으니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면 부처, 즉 절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이 수행입니다. 상대적인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절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공간 속에 속한다는 것은 창조된 피조물이고 한정된 힘을 갖고 있으며 시공간의 법칙, 즉 윤회를 못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절대자가 창조한 이 우주와 우주 내의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겼다 사라지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영원 불변하는 존재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상락가정의 세계에 들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이와 같이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난 영원 불변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 즉 허상을 깨치면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신을 믿는 많은 종교는 교주인 신을 절대자로 숭배합니다. 하지만 그 신이 반대 세력과 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그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신은 이미 절대자가 아닙니다. 또한 신을 믿는 궁극적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천국은 지옥과 대립하고 있고 유한한 힘의 군대가 있으며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이 있는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상대적인 세계는 우주가 멸하기 전에 반드시 없어질 것이므로 천국은 절대 세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 만든 세계, 즉 지구, 태양, 별의 관계도 모르고 수많은 영혼 세계와 윤회의 법칙도 모른다면 우주를 만든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자는 스스로 절대자임을 강변하지 않습니다. 중생으로부터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중생들이 아집으로 스스로 지은 윤회의 고통에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안타까워 벗어나는 가르침을 줄 뿐입니다. 묘법 연화경 신의 품에 장자와 외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물과 보배를 한량 없이 지닌 장자가 집 떠나 거지로 떠돌아다니는 아들을 발견하여 조금씩 혜택을 주다가 마침내 장자의 모든 재물을 불러줍니다. 장자는 부처님을 뜻하고 집 떠나 불황하는 아들은 중생을 뜻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원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지닌 절대자였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거부인 아버지를 만나 본래의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일체지와 무한한 힘을 지닌 절대자였으나 작은 소견에 머물러 빈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탐착하여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천수경 마지막에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이미 발언했듯이 불법승 삼보에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시방에 항상 거주하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시방에 항상 거주하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시방에 항상 거주하는 스승님께 귀의합니다. 천수경의 이 구절은 절대자의 특징과 절대자가 되는 방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불법승에 귀의해야 합니다. 부처님, 즉 절대자는 시공간 어디에나 현존하고 있고 모든 법은 어디서나 접할 수 있으며 가르치는 스승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상세계이므로 이 사실을 알면 곧바로 절대자가 되는 것이고 항상 법을 접할 수 있고 항상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자에 귀의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절대자임을 깨달아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부처님께 지심규명리하면 그동안 지은 업장을 소멸하여 주시고 본래의 자신이 드러나게 도와주십니다. 지심규명리는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이 아집을 버리고 절대자가 되는 길입니다. 깨달음이란 몰랐던 것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체를 완전히 알아서 절대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몰랐던 부분을 조금 더 아는 것, 남보다 조금 더 재물이나 권력을 갖는 것 등은 세상 사는 데는 도움이 되나 궁극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세상 사는 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병아리가 달걀 껍데기를 깨고 세상에 나오듯이 가아의 껍데기를 깨고 일체지와 무한한 힘을 가진 절대자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